유튜브 친구들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이버 SRR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점에 나와 있고요. 세이버 SRR은 이제 스피드 카트, 레전드 카트 바디로 나왔고 드리프트 1020, 가속력 1224, 그리고 코너링 1000, 부서 시간 920, 부서 충전량 600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정을 저희 고정 매니저 샤이니가 이제 빌려줬는데 터치를 박아버렸네. 이거 강화도 됩니까 근데? 아 레벨업 불가네. 레벨업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근데 파츠는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츠를 그냥 뭐 장착하고 리뷰하죠 여러분들. 핸들은 바이킹이라도 끼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1065, 1274, 1000, 1040, 760 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세이버 시리즈가 탄생시킨 최고의 카트바디 시그마 Z 엔진의 폭발적인 성능으로 전설이 되었던 세이버 SR이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날렵한 디자인과 깔끔하고 안정적인 드리프트를 보여줄 질주 머신 세이버 SR을 만나보세요 라고도 있고 이거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안 들었을 때는 0에서 210까지 0에서 210까지 가고요. 맞죠? 211은 한번 왔다갔다 합니다. 고개를 흔들면 16까지 간다. 그치? 16까지 가네요. 자 216까지 가고 자 그럼 부서 최고 속도 한번 재봅시다. 290 91은 안 가네요. 293 293까지 나오네요. 자 고개를 흔들면 293까지 나오고 이제 드리프트 감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풀파츠입니다. 132에서 136 사이 운전하기엔 좀 빡셀 거예요. 누구도 안 나가기 때문에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차를 타시면은 부서가 자동 충전이었기 때문에 엄청 답답할 거예요. 아무튼 요즘에는 연습 카트도 이제 자동 충전이 있는데 옛날에 세이버 S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충전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R 치고는 나쁘진 않네요. 사실 이거는 뭐 리뷰를 진짜 정밀하게 하다기보다 약간 재미삼아 이런 차가 있다는 거 약간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근데 큰가 진짜. 이게 여기 드리프트 하다가 여기 쿵 한번 하면은 돼지가 날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쿵 한번 날라가.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하다가 쿵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 옛날에는 드리프트 하다가 이렇게 박으면은 그냥 날라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분들은요 소장용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패치 내용에 보시면은 다시는 어떤 경로로 이 차를 지급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좋아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로도 판매되거나 뿌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할 거고, 넥슨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희소성, 소장용으로
모으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최고 진짜 멋있네. 화성이랑 잡지가 무섭다. 진짜 잘하는 분들이야 할 때는 이 차 타면은 이제 봤을 거야. 공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1등 하는 거지. 진짜 초고수분들이랑 달리면은 따라가기 힘들어 솔직히. 아 근데 출구가 중크하는 느낌이야. 베이지 진짜 최고야. 아 꼭꼭이 쭉. 그리고 드립이 뭔가 뻣뻣해요. 아 막았다. 오 안 막았네. 막을 줄 알았네. 굉장히 드립했을 때 뭔가 뻣뻣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좋아요. 생태 살아있는 최고 1등 아우리하고 리플레이. 시청자분들께 마침미 따이 감사합니다. 땡큐 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그 느낄 수 있도록 스피드 팀전에서 무브방 들어가가지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봐야 돼. 무브 또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브 하면 확실히 티가 날 거예요. 또 일단 처음엔 치고가 다르지만 점점 이제 잡힐 겁니다. 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잡히고 있죠. 확실히 따라오셨구나. 저는 이제 이게 또 안 좋은 게 드리프트가 없어. 이제 순수한 실력으로 라인으로 진짜 인코스 엄청난 인코스와 그 진짜 센스와 몸싸움과 그 상대방의 그런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뚫어가지고 실수를 본 다음에 역전을 노려야 돼. 이거 봐 따라가기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들? 계속 거리가 안 주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실수가 났을 때 이제 한 명씩 제끼고. 확실히 이게 무브해 보시면은 아 차가 빡세다는 걸 느낍니다.
또 이런 거 하고 진짜 상대는 득점이 못 줬고 난 득점이 쳤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중이 역전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대가 실수로 해서 공중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몸싸움 대비 아 던져 자 차가 힘들어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세워 SR 다시 R을 시승을 했는데 현재 3점에 팔고 있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패치 내용이 보시면은 다시 판매하거나 어떤 경로로도 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소장용으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리뷰를 보시고 뭐 나는 팔 필요가 없고 모을 필요도 없다 하시면 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와.